추천은 화면 누르시면은 UP라고 있어요. UP. 돌발이에요. 진짜 돌발 캐릭터예요. 진짜로. 돌발 사고 뭉치. 많이 얌전해졌지. 자, 1등. 와, 이은비님. 149R. 이은비님입니다. 2등. 독불장군님입니다. 2등. 132R. 3등이 공동 3등이네. 백알씨. 송기수 선생님이랑 더 올릴까? 강윤성님. 백알씨. 공동 3등이 있습니다. 아니다. 공동 3등이 3명이야. 공동 3등이 3명이야. 광풍형님까지. 백알이 3명 있어요, 지금. 3, 4, 5등이 공등이에요. 그리고 6등이 두께비 75R. 7등이 모험당구형 74R. 비상구님이 68R. 아, 비상구님 오늘 잘 치셔야 되는데. 헌법 1조님 별풍선 30개 땡큐 쌉쌉이오스. 헌법 1조 별풍선 30개를 선물한다. 감사합니다, 헌법님. 샤샤샷, 샤샤샷. 아, 고린아트 구입했어요. 레드 H로. 에? 저는 레드 H가 아닌데. 저는 고리나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블랙 M이라고. 저는 블랙 M을 쓰고 두께 씨는 레드 M을 써요. 쪼갱이 쪼갱 거를 쓰셨네. 쪼갱이 레드 H. 쪼갱이 레드 H를 써요. 고리나티 H는 좀 딱딱합니다. H는 딱딱해요. 아니, 24시간 아닙니다. 24시간 아니에요. 자, 짱코로드 반담. 원 쿠션, 투 쿠션. 여기서 이렇게 꺾여줘야 돼. 회전력 많이 줘야 되겠죠? 아니, 지금 회전력이 많이 빠졌어. 왜냐면 제끼라우트 좀 해주던가, 아니면 되게 코너 깊숙이 바뀌던가. 제끼라우트 들어갔죠, 지금. 치면서 왼쪽으로 비틀렸잖아. 그럼 저렇게 치면은 오히려 내 공이 1적구를 맞고 조금이라도 두꺼우면은 오히려 더 많이 끌려요. 이쪽으로 더 많이 끌려. 하우스 큐로 치면 아무래도 좀 더 못 치겠죠. 고리나 H는 좀 딱딱합니다. 근데 H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특유의 소리가 있어요. 그 특유의 소리고 그 단단한 거 좋아하시고 그 약간 탕탕거리는 소리가 있는데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딱딱해서 고리나 레드 H는 못 써요. 너무 딱딱하더라고. 아이고, 야, 저렇게 내공이 둔각에 있었는데도 요거를 짧게 이렇게 컨트롤해서 맞추신다는 거는 사이즈가 있으신 거예요. 확실히 사이즈가 있다. 어디서 오셨어? 자, 지금부터 조사 들어갑니다. 3분에 거주하시고요. 딕 야스퍼스를 좋아했어. 딕 야스퍼스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고, 또 김근호 선수. 김근호 선수 있는데, 김근호 선수, 여기 이 형님은 가수예요, 가수. 가수인데 노래가 엄청 잘해. 음반도 몇 개나 냈어. 선수를 하고 있어. 그분을 좋아하시네. 베스트 하이런이 15점입니다, 여러분. 15점. 일단 큐질이 좋네. 이런 큐질이 맞아 있잖아요. 그쵸? 딱 처음 보는 순간,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런 안정적인 큐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저렇게 안정적인 게 계속 몸에 배어 있어요. 공을 치실 때. 잘 치십니다. 좋네. 치는 거 보면 대충 점수 알 수 있죠. 대충 점수 알 수 있죠. 제가 볼 때 오늘 강력한 1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처음에 여기 더 올릴까 있잖아요. 더 올릴까. 더 올릴까가 처음에 왔을 때 그런 느낌 정도를 봤습니다. 이렇게 약간 배팅이 들어가는 데서 약점을 막 보이고 계시는데, 그죠?
배팅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데서는 아직 그 선이 아직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천천히 치는 데서는 자기가 딱 엎드렸을 때 선이 잘 보이는데, 조금 공을 임팩트 큐스피드가 붙은 공에서는 내 라인이 아직 잘안 그려지는 것 같아요. 더 쳐야 그 라인이 내 눈에 들어올 겁니다. 아유, 목소리가 또 뭐 그렇게 뭐 또, 아유, 나 어색하게. 그래서 코너 깊숙이 들어가야 돼. 코너 깊숙이. 코너 깊숙이. 아, 이거 돌아 나갔잖아. 이러면. 저거를, 이런 거에 3쿠션 퀴즐로 쳐야 돼. 알다마 퀴즐로 해갖고, 알맞게 코너로 보내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팔로우를 하면서, 내 공의 밀림의 느낌을 조금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회전력을 많이 주지 않고, 느낌틀 정도의 팁을 주면서, 원쿠션까지 밀려가면서의 일어나는 분리가 그 느낌을 잘 아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규도롱님, 감사해요. 이거 쳐야지, 학구. 이거 치면 되잖아요, 형님. 여기서 40 넘어가서 요 정도 떨어지면 되잖아. 코너 깊숙이. 뭐야, 회전을 또 어디 주고 있어, 선배님? 선배님? 아니, 거기서 왜그 공을 줘? 이거 학구 있는데, 선배님. 왜 그거를 쳐? 아, 잘 나갔다가 저렇게 갑자기 엇박자를 타신단 말이야? 딱딱딱 박자 맞춰서 딱딱 알수 하나씩 잘 뽑고 있는데 갑자기 엇박자가 나와. 얘 이거 V4 벤테타 가면이에요. 해커 가면이에요. 이건 이제 연지 넣은 거고. 아, 부럽다. P3 구입하셨다고요? P3 좋습니다, 그거. 적응 잘하시면 좋아요. 야! 아이고, 좀 치자. 우리 비상군님. 맞았나, 지금? 맞았어요? 아, 맞았구나. 맞았네. 제가요, 이 가면을 쓴게 원래 처음부터 제가 가면을 쓰려고 한게 아니고요, 여러분. 원래는 아, 나이스. 얼굴을 공개하고 방송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는 시청자분들, 주방 치시는 분들이 혹시나 얼굴을 공개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가면을 저 배트맨 가면, 스파이더맨 가면, 이 가면 여러 종류로 한 10개를 사놨어요. 10개를 사놨는데 딱 써보니까 눈 시야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썼더니. 저 배트맨 가면도 너무 작고. 그래서 아, 좋아요. 그래서 제가 썼더니 이게 가면이 그 V4 벤텐타에서 나오는 해커 가면이라는 거예요. 해커들이 쓰는 가면이라고. 아, 그래? 그러면은 내가 한번 써보자. 딱 썼어요. 괜찮은 거야. 또 얼굴 방송하는데 창피하니까 얼굴 가리니까 더 좋은 거야. 아, 질이고요. 그래서 컨셉을 붙였죠. 당구 해커. 그러면서 갑자기 당구 방송하기 일주일도 안 돼서 당구 해커라는 게 갑자기 딱 붙인 거예요. 당구를 해킹했다고 해서 당구 해커. 내용이 있잖아. 내용이. 뭐 내용 없이 갑자기 내가 뭐 배트맨 가면 쓴 것도 아니고 나는 배트맨을 좋아했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당구를 해킹했다고 해서 당구 해커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만 좀 물어보세요. 많이 쳤네. 지금 몇점친 거야? 4중이나 5중이 정도 친거 같은데. 그리고 해킹한 거를 아직도 해킹 중이고 해킹한 거를 뭐 잡아줘? 28점. 원삼. 28점 원삼 잡아줘? 열심히 쳐. 미쳤구만 미쳤어. 열심히 28점 쳐. 원삼. 열심히 치면 되지 뭐. 저번에 퇴학 당했으니까 생각보다 좀 못친 이미지를 많이 보여줬으니까 원삼을 주라고 하는 거지. 블랙 맘마보다는 이 볼이 골이나 보코테크가 훨씬 제가 추천해드릴 만합니다. 진짜로. 진짜로요. 자, 코너 깊숙이 빵. 그래서 이렇게.
대회전 치면 힘이 안 나온다는 건 팔로우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별로 제 얼굴로 해서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요. 오늘 잘 치면 다음에 또 풀면 되지. 저번에 너무 못 쳤으니까 오늘 이기시라고 실수 많이 받으시라는 거지. 죽방 4교시까지 있습니다. 4교시. 예, 팬이에요. 감사해요. 역주소님. 학구 치면 되죠, 이거. 빨간 공, 학구. 장군님, 이거 학구 치시는 공입니다. 안 맞으면 뒷방이 있잖아요. 보험이 있잖아, 보험이. 장군님, 텔레파시를 보내겠습니다. 학구 쳐라. 학구 쳐라. 학구 치세요. 학구 치세요. 안 해? 이거 뭐, 키스 빼고, 이 사이로 뭐 빠질 수도 있는데, 이거 칠면은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데, 깊숙이 들어가야 짧게 치는데, 이렇게 빠졌어. 학구 치셔야죠, 장군님. 저희 방송을 자주 안 보시네. 주방만 치시지, 방송을 잘 안 보셔. 자, 3단. 당점을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얇은 두께로 회전을 조금만 주는 겁니다. 얇게 칠 거니까. 하나, 둘, 셋. 좋다. 대대는 중대는 한 200에서 250까지는 치시고 넘어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고생을 덜 합니다. 좋고요. 2점. 자, 짱꼴로도 반담. 여기서 1쿠션, 2쿠션, 3쿠션. 여기서 4쿠션. 4쿠션. 5쿠션. 뭐야, 하코 치는 거야? 이거 짱골로 안 치고? 하코도 괜찮긴 하지. 키스 잘 빼야 됩니다, 이쪽으로. 그렇지. 저렇게 단쿠션으로 빼야 돼. 왜? 장쿠션으로 빼면 내공하고 키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단쿠션으로 치는 게 각도를 더 잘 만들 수가 있어요. 자, 하코 치면 되겠죠? 여기서 회전 많이 주고 쳐야 돼요. 당점이. 오른쪽 주는데 많이 주고 쳐야 돼요. 여기서 원쿠션, 코너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데 많이 주고 쳐야 돼요. 저런 지금 나가다만 큐질로는 205 칠 수가 없어. 지금 저거 샷이 너무 안 나갔다는 거지. 컨디션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지금 몇 개 잘 맞은 거지? 오늘 계속 못 쳤어요. 추천해도 닉네임이 안 나와요. 하도 이제 좀 우리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자, 3 게라쿠로 치시려고 그러시네. 여기 자리 몇 자리? 40자리. 출발하는데 70은 넘고 75 출발이라고 치면 여기서 35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둘. 너무 길다. 아, 조금 길었네. 괜찮게 치시네요, 당구. 나가서 개꿀차 한잔 먹겠습니다.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쪼갱기 데스까? 잠깐만 들어와. 축방 가끔 치죠? 금요일날 가끔 치잖아요, 저 여기서. 자, 뭘 치시는 거야? 시카키리우스? 야, 이거 치신다고? 이거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야? 아니지? 야, 아몰라함. 보고 있어라. 아, 바티골님 안녕하세요. 동방스키님 감사합니다. 943번째로 감사합니다. 트위치?
화이트 살벌해요? 트위치도 지금 네 분 계시네. 아, 팔 아직이요, 아디오스님. 목소리 많이 좋아졌어요? 아, 예, 저도 팬이에요. 고맙습니다. 네, 당구만 치는 당구 방송이잖아요. 죽방 당구 방송이요. 네, 진권님 어서와요. 목소리가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휴, 돌아올 생각이 없네요. 선생님도 걱정 많대요. 와, 아가씨 어떡할 거냐고. 왕소야님 어서와요. 합동해설은 언제쯤? 아, 해코 오빠랑이 합동해설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충분히 혼자해서도 잘하시잖아요. 괜히 저 있으면 방해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실시간 방송이에요. 컴퓨터 얼마짜리요? 이거 되게 비싸다 그랬는데. 에휴, 어그로 회장님 계속 재미없는 말씀은 하시지만 재밌어요. 고마워요. 아, 저 지금 머리 검은 색깔 진짜 이거 질려 죽겠어요. 제 머리 색깔인데 지금 염색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어떤 색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한 400치면 낄 수 있나요? 대대 입문을 해주시면 가능하지요. 400이시면 괜찮으실 것 같은데. 게이터스크 아로나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응, 비싸던데 근데 얘도 좀 느려요. 아이고 조타님. 아유, 네, 저도 팬이에요. 고마워요. 아, 18개 아니 욕하지 말라 그랬고 18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타님. 아, 빨강 머리? 아, 네, 나 근데 저는 탈색은 절대 안 해요. 지금 치는 분은 올렸다. 더 올릴까, 오빠 저? 더 올릴까? 이름은 안 돼요. 이름은 혹시나. 흰색으로. 마음의 염색. 아휴. 아휴, 저 탈색은 안 할 거라서. 맞아. 똥창은 잘 찾아간대. 레인보우. 흐린 노란색. 아, 진짜 검은 머리. 아, 머리 끝에만. 아, 이거 브릿지라고 하나? 머리 끝에만 하는 거야? 아, 진짜 너무 질려 죽겠어요. 머리 끝에만 노란색 아니면 빨간색 아니면 그렇게 해볼까? 아, 레드와인. 레드와인은 하고 싶다. 그 판돈이 얼마인 건 아니고요. 이기신 칩스만큼 저희가 2,000원으로 계산해서 한 알당 2,000원으로 계산해서 후원하는 후원제예요. 아, 샷의 변화 주긴 주죠. 어, 주긴 주죠. 안 돼, 안 돼. 머리 안 자를 거야. 레드와인 두 개씩 한다고? 아유, 그런 단발은 얼굴이 좀 많이 갸름한 사람들이 해야 돼. 나같이 넙적대한 사람이 하면 욕먹어. 아, 그래요, 신우님? 가슴뼈. 아, 억울해 협회장님 또 시지역이시네. 아, 네, 아디오스님 감사합니다. 억울한데 조금만 해요. 좀 불편해하시네. 구수하게 손 들고 멘트 다 하시죠. 뭐, 그러게요. 아이, 까만 머리 매력 있어 보여요. 참가비는요? 카톡 문의 주시면 돼요. 참가 문의, 카톡 문의 주세요. 신사임당 한 장이에요. 아, 목소리가 찰져요? 전 욕할 때가 찰진데 욕 금지당해가지고. 자, 다들 어서와요. 업 한번 추천 한번씩 해주세요. 아, 두께씨 왜 저래 진짜. 그러게, 차우님이 없네. 예, 칩 하나당 2,000원인데 2,000원으로 계산해서 저희가 후원을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 40진하고 무시해. 누가 무시해? 예, 판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서로 이제 웃자고 하는 거니까. 아, 그래요. 진짜 커피가 생각나요, 또? 네, 병수님 어서오시고 조재현님 어서와요. 안녕. 아니, 두켓이 이번 주 진짜 같은 피닉스님. 아,
죽방 나가면은 공짜 당구 치는 거 아니죠, 최 사장님. 창갑이 있어요. 그렇죠. 진정한 미래는 단발인데 저는 단발하면 죽어요. 앗! 공짜님, 별풍선 9개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에, 유튜브, 아, 아직 안 올렸어요. 어제. 아, 엄지척하면 보이진 않지만 저희가 실시간으로 표시가 돼요. 누가 올렸는지 표시가 돼요. 많이 많이 가죠. 너무 많이 잡아주니까. 아이고, 윤서 아빠님 어서 오세요. 뭔데 주짜기로 가시는 거예요? 아, 지금 구형님? 어, 지금 제가 지금 요거로 요 아프리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상이 오빠랑 이제 쪼갱 촬영은 아무래도 나중에 아주 먼 훗날 할 것 같아요. 이 방송은 토요일 일요일 고정 휴방이고요. 매일 합니다. 매일 8시부터 스타트해요. 아, 좋다님. 두께님 퇴학당하길 바라면서. 저주를 내리고 가시네. 핑크님, 어서오세요. 아, 그래요? 아, 실시간으로. 어서와요. 유튜버 분들은, 유튜브 식구분들은 채시 좀 느리실 거예요. 이왕이면 아프리카로 넘어오셔서 채 주시는 게 조금 더 빠르실 듯. 노마원님, 18개 고마워요. 아, 이리로 어서와요. 두께씨 입담 보러 오세요. 자, 다들 어서오세요. 팜스 비타민님 어서와요. 손빈님도 어서와요. 안녕. 안녕하세요. 쫑딱꽝님도 어서와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치시는 분은 이번에 비상구, 원래 올드 오빠였는데 비상구 오빠로 바꿨어요. 학교 퇴학. 아, 풍선 짤. 네, 팜스님, 소배님, 어서와요. 아, 그래요. 확 살아요, 우리 두께씨. 아, 노마원님, 내일 참전이에요? 오, 내일 뵙겠습니다. 하이로, 데이지님, 어서와요. 자, 손기술 선생님. 제끼라고 했는데, 아, 세계, 다 아, 여자 쉬세네요. 아, 갑사사비우스. 아유, 그럼요. 미리 오시면 연습복구 칠 수가 있어요. 그랜드 에버리지요? 1.333이요. 아, 마스크 여기 있어요. 아, 또 너무 답답해가지고 계속 쓰니까. 말하지 말라고 쓴 건데, 여기 오면 말을 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아디오스님 고마워요. 아유, 오시면 저한테 친한 척 많이 해도 돼요. 아, 아, 일산에서 잠깐 뵀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아, 같이 칠 수 있는 사람은 있죠? 있어요. 놀러 오세요. 카톡 주시고, 여러분 놀러 오세요. 아, 그래요?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요렇게 할 때도 있고, 어서 와요. 고마워요, 쫑닭강님. 자, 지금은 독부장군님. 잠깐 정지됐어요. 지금 이공 어떻게 쳐야 될지. 잠깐 장고의 시간을 가지셨네요. 야, 근데 놀공이 심면 엄청 어렵겠다. 흰노. 두 손 모아서 인사한 거는. 아, 푸엘님 안녕하세요. 아직 팔이 안 나왔어요. 쿵쿵쿵님도 어서 오시고요. 용가리남님도 어서 와요. 아디다스 세줄님도 어서 와요. 아, 예, 쿵님 말씀하세요. 팔이 지금은 멍이
멍은 많이 가라앉았는데 보일라나? 멍은 가라앉았는데 점점 아픈 게 점점 올라와요. 붓기도 안 가라앉고. 코당 4차 우승? 개나리 형이 있잖아요. 개나리 형. 아 원정 어딜 갈까요? 김태윤님. 켈리우님 어서와요. 두 분 친해지신 거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여기 위치는요? 알려드려야지요. 아 4강까지 봤었어요? 개나리 형이 이겼어요. 개나리 형이 네 에코 오빠가 준우승. 네 농대님 두 손으로 인사할 때 약간 목 졸아. 자 내가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아 작가 형 어서 와요. 네 다들 어서오세요. 자 오늘 뉴페이스 한 명 채치시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광풍이 형 조금 일하시느라 늦게하고 오자마자 큐도 못 풀르고 바로 시작했거든요. 일산 쓰리칼라. 일산 쓰리칼라도 좋죠. 촬영하기 좋죠. 가봐서 아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언니. 그러니까 매너 채팅만 해주시면 전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매너 채팅 안 해주셔가지고 그래갖고 해코빠 접대 화나가지고 유튜브 식구들은 채팅 못 하겠더라고요. 이번 상금은 내가 알기로 500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점차 그 아닌가? 점차 그랬고 그 왕중왕정 할 때 또 다르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아 밑에 있는 대다이 하우스 앤디 점수들이에요. 당구는 몇 살까지 칠까요? 저희 구장에 실버 스포츠잖아요. 어르신들이 많이 치시는데 네 양승현님 어서 와요. 하슈님 오래 계세요. 아 그래요 뎁사장님. 아 좀 유난히 심했어가지고. 근데 보니까 트위치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안 보시는데 굉장히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더럽더라고요. 대대 점수는 이닝으로 체크해서 에버리지로 결과로 뽑죠. 그러니까 한 큐 칠 때마다 에버리지, 그러니까 이닝, 1이닝, 2이닝 이렇게 해서 토탈을 에버리지라고 정하죠. 그렇죠. 당구는 진짜 실버 스포츠예요. 여프로님들은 평균 27점이에요. 25에서 27점. 사진을 바꿀라 했더니 시간이 되려나? 잠깐만 그러면 지금 바꿔? 바꿔버려. 응. 보기 싫다. 두께 실까? 응. 그러면 오빠가 여기 있어. 아 깜짝이야. 어우 똥 떨어졌네. 마스크를 쓰겠다. 네가 쓰던 거지? 쓰지 마! 아 뭐 여기 가면으로 쓰는 건데 뭐. 아 감기 걸려가지고 여기 마스크를 써줘야 돼. 또라이라고 그러겠지? 가면 위에 마스크? 다 가려버려. 아, 공 설명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 공은? 자, 쓰디가락 쳐야 되겠죠? 자, 노란 공이? 너무 세게 치지 마. 너무 세게 치지 말라고. 그럼 살살 쳐도 되는데. 할로윈 컨셉. 이러고 가자.
노마원님 별풍선 102개 땡큐 102호풍 감사합니다. 아 갑자기 아, 또 노마원님 102풍 감사해요. 내일 봐요. 102풍 내일 오셔? 네 참가하셨대요. 아 진짜로? 아 내일 잘 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공은 거의 7공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리버스를 원 쿠션, 투 쿠션, 여기서 회전력 타면서 쓰리 쿠션 될까요? 일단은 두껍게 찍어봐야 되는데 너무 얇았죠. 이렇게 내려오는 순간 때려 죽어도 없겠죠. 자, 이 공은 노란 공을 우라를 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빵 잡고 일적구를 두껍게 치면서 내 공을 이렇게 갖다 놔야 돼. 그렇지. 아, 그러니까 여기서 키스를 더 두껍게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쉽지가 않았어. 저런 거는 좀 회전력을 뺀 상태로 코너로 가야 되는데 그거는 고급 기술. 자, 짱꼴로드 반담. 아, 노란 공이구나. 야, 오늘 철 잘 치고 계시는 분이시잖아. 자, 뭘 칠까요? 더블 칠까요? 이거를 원 쿠션, 여기서 투 쿠션 당점을 내려서 이렇게 칠라고 했는데 그건 안 치는 것 같고 약간 그런 공보다도 결대로 약간 부드럽게 순각으로 치는 걸 좋아하세요. 이렇게 초이스 자체가 어, 이거 쪼갱이 사줬어. 너 이거 뭐 지마켓에서 샀어? 그건 지마켓으로 안 샀다. 지마켓은 안 샀지. 이거 메이커잖아. 명품인데 이거. 자. 집에서 보기에 꿀잼이에요. 예, 재밌게 보세요. 딱 들어가서 이제 씻고 일하고 볼일 다 보고 침대에 누워서 뭐 과일을 먹으면서라든가 까까를 먹으면서라든가 누워서 보기에 딱 좋죠. 얍! 아이고. 아, 전특 보스님. 제네시스님, 야. 별풍선 100개 땡큐. 제네시스, 별풍선 100개 가서 전특 보스님. 뭐야? 별풍선 1000개. 감사합니다. 샤샤샷. 야, 갑자기 또 1000개를 보내주시네. 야, 미쳐버리겠네. 쪼갱? 전특 보스, 인사드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1000개 샤샤샷. 야, 드렸다. 아, 구장에서 들어오는데. 누가 봐도 전투 보스야. 진짜 보스가 진짜 자꾸. 진짜 보스. 내가 대놓고 어, 진짜 저, 누가 봐도 전투 보스님이네요. 어, 맞아 맞아. 진짜 어뭐 약간 어떤 총 사령관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아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투 보스님. 어 보스님 아 감사합니다. 예 어저께 전투 보스님께서 큐가방에 사인을 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사인을 해본 적이 없는데 다, 특히 당구에 거 사인 이거 배워야 되는데 처음 해달라는 거예요. 아, 됐다고 괜찮다고 사진을 차라리 찍자고 그러니까 아니 무조건 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악필 한글로 이렇게 당구 해커 이렇게 내가 진짜 없어 보일 수가 없다 진짜 이렇게 가서 당구 해커 이렇게 사인이 됐어. 뭔가 좀 당구의 거 이게 뭐 날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약간 당구의 거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진짜 이렇게 초딩 글씨로 사인을 해드렸어요. 아 그러니까 빌리어드 해커 아니면 캐롬 해커 이렇게 뭔가 가야 되는데 아,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뭐 사인 얘기가 나올 줄은. 아 진짜. 사진은 일단 20대 바꿀게요. 빌리아드 해커. 아 그걸 좀 연습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약자 자 시카키리우스
8명이면 좀 지루하기 기다릴 아니 기다리기가 지루할 수 있어요. 아, 바티콜리 맞췄게. 유튜브 보는데 완전 절봉이야. 약간 좀, 약간 보는데 막 낯간지럽고 그러지 않아요? 본인이 치는 거 보면은? 처음에? 저는 어마어마했어요. 처음에 제가 치는 거 보고, 예전에. 야. 아니, 어저께, 그, 바티콜님하고 전특보스님하고 두 분 다 잘 치세요. 제가 봤을 때는 괜찮아요. 23점 치고 절대 약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이신데, 진짜로. 근데, 실력 발휘를 못 하는 거야, 여기 와서. 방송에서 본인의 실력 발휘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실력 발휘를 다 했다, 그러면 그분은 23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네시스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쩔려서 어쩔 수가 없어. 쩔리고 약간 또 못 치면 창피하기도 하고 약간 좀 샷도 안 나가고 오른손이 그런 게 느껴지잖아.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과학이에요. 과학. 땅? 뭐야 오마오시? 아 BHC? 아 해커는 그냥 다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해커 B 하고 점 하나 찍고 이거를 해커를 좀 해커를 좀 잘해야 되겠다. 아 워낙에 제가 이걸 못 써가지고 글씨를 아 아무튼 그 전투보스님 그 제가 진짜 악필로 그거 키커방에다가 그렇게 진짜 낙서 같은 걸 한 것 같은 느낌인데. HR. 아, HR. HR. H? 대문자? HR 하이런인데, 하이런? HR 하이런인데. 빌리아드 하이런. 바보 해커. 홈런도 되고 하이런도 되고. 자 되돌아오기 원쿠션 여기 멀찌간치 가야 돼. 멀찌간치 갔다가 되돌아가야 돼. 저렇게 좁아. 이게 좁아지면 내각도 또 좁아져서 이렇게 돌아다가잖아요. 지금 내공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코너로 보내면서 회전을 빼고 갈 수는 없게 되니까 처음부터 많이 잡고 투쿠션 자리를 멀찌간치 잡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려가게끔. 아, 쿠드롱 가방에, 아니, 가방에 쿠드롱 사인 하나 더. 아유, 감사합니다. 자, 뭐야, 또 당구는 모험이다. 뭘 치시는 거야? 이거? 크루나이님, 풍선 50개. 크루나이님, 오두개풍 감사합니다. 크루나이님. 오지구요. 오두개풍이구요. 감사합니다. 해커빌리아드. 해커빌. 아, 그것도 괜찮네. 해커 담고 당구 해커 2 아 당구 해커 2 당구 해커 캐롬 야 좋은 거 하나 해갖고 만들어야 되겠다. 만들어야지. 아 싸이는 진짜 생각도 안 해줬어. 간지 있죠? 간지로 쓴 거예요. 겉만은 간지지, 겉만은. 겉만은 간지로 쓰는 거예요, 이거는. 원투. 오, 좋다. 얍. 여기 비켜도? 여기서? 아이고. 쫓아가! 없네. 자, 여기 떨어지는 라인. 40보다는 긴 라인. 45 정도. 40에서 40보다는 조금 긴 느낌. 요 정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당구를 알려주는 화이트 해커입니다, 여러분. 블랙 해커가 아니에요. 어디에서 나쁜 짓 하는 블랙 해커가 아니고, 당구를 알려드리는 화이트 해커. 원래 저희 방송은 밤 새벽까지 방송을 하니까 저희 방송은 보시다가 잠드는 방송이에요. 예전에 저기 일산 DS 당구장에 가면은 그때 오픈하는 날 개업식 날 갔는데 거기 바깥에 보면은 벽에다가 여기 이런 벽에다가 사인을 해요. 저보고도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2년 전인가 그랬는데 사인을 했는데 야 진짜로 아까처럼 또 초딩 글씨로 사인을 했어요. 예를 들면 당구 에커면 이렇게 당구 에커. 야 사고 안 치죠. 유튜브가 미래다. 자, 이거는 뭐 이게 방송으로 보면은 여기 치시는 분들이 알 수가 안 나오고 막 그런 모습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가면은 본인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참가하신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오면은 같은 물에서 놀게 돼요. 나도 거기 물에 포함이 돼요. 근데 점수를 속이고 오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기존에 빌리존이라든가 코줌이라든가 이런 데 쓰시는 거 거기에 있는 거 정확한 에버리지나 점수나 이런 걸 말씀해 주셔야 돼요. 코미어 그랬지? 어 그래 그래. 아니 제가 원래 그 글씨가 악필인 이유가 해외에서 오래 살다 오다 보니까 그 한글을 잘 못 써요 제가. 영어도 잘 못 써요.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는 그런 언어가 있어요. 이렇게 거짓말 쳐야지. 야 됐다 이거. 됐어 됐어. 야, 야, 나이스. 되는 날이다 이거 오늘.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 거 보면 되는 날이지. 쌉싸비우스라는 그 나라 그 나라 언어예요. 쌉싸비우스가 17점부터 참여할 수 있어요. 17점. 아이고 꼬그라지나 말았네. 그러니까 김동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스템이 없는 구장에서 공치던 사람을 어떻게 점수를 확인할 수 있나. 양심에 맡겨야 돼요. 양심에 맡겨야 됩니다. 근데 너무 티가 나게끔 점수에 안 맞게 잘 치거나 잘 치면은 제가 여기 카만이 있겠냐고요. 카만이 안 있지. 다음 11월 7일날 저 11월 7일 자 키스인데 이거 광풍 형님, 저희 방송 많이 안 보셨네. 이거 키스 있는 거 이걸 치시고. 코미어님 잘 치심. 코미어, 너 잘 쳐. 어, 20점인데 너 쎄. 아, 근데 코미어가 진짜 저희 당구장에 와갖고 자기 그 동생이랑 같이 와갖고 당구를 연달아 계속 쳐요. 몇 시간 동안. 진짜로 에버리지가 50이닝, 55이닝, 45이닝. 빨리 끝나야 40이닝이고 그래요. 점수도 올린 거예요, 저것도. 근데 희한하게 직방을 잘 치네. 저 해커는, 아, 저 그 해커는 사구를 300이나 400 정도 쳐요. 아, 답답하네. 이거 썼다고 답답해? 자, 오라 내 공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내 공이 먼저 늦게 나와도 돼. 기대까지 되면 이렇게 가야 되고 먼저 나오면은 얇게 쳐고 나와야 되고. 그렇죠. 아니, 전 사고 잘 못 쳐요.
서팅아르님 별풍선 39개 땡큐 쌉쌉유스. 아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아직 힘들어요. 엔트리가 그때 쪼갱하고 그 도아님하고 이벤트 게임을 하기 때문에. 야 근데 그날 잡아야 되겠지 두 개씩? 예, 다음 주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 날 BJ 도아님이랑 우리 BJ 쪼갱님이랑 구경하실 분들은 오셔도 됩니다. 놀러 오세요. 야, 뭘 치시는 거지? 신상님 뭘 치시는 거죠? 와자이님 별풍선 100개 땡큐. 와자이님 총급 펜갈 100개 감사합니다. 샷샷샷. 야 감사합니다. 당근 많이 배워가시고요. 재밌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꼭 한번 놀러 오세요. 꼭 한번 놀러 오세요. 야 공들이 서로 어렵다 지금은. 야, 뭘 치는 거지? 야, 이거 칠 게 진짜 없다. 쳐서? 쳐서? 이 사이로? 이 사이로? 그렇지. 일단은 뺐어. 너무 짧게 뺐다. 괜찮았어. 이승복 선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마어마한 형이죠. 다음에 다시 또 불러갖고 죽방 또 쳐야지. 다음에 다시 한번 부를게요. 신대권 형이랑 이충복 형이랑 건이랑 또 이제 일찍 만나서 치겠습니다. 일찍 한 8시쯤에. 당달 형이랑 해서 또 일찍 만나갖고 그땐 잘 쳐야지. 자 회전력을 많이 주면 안되겠죠. 많이 안 주면 두께를 써야 되겠죠. 이렇게 회전력을 안 줬는데 두께를 안 썼어. 그러니까 앞에 떨어지니까 저렇게 치실 거면 회전력을 좀 줘야 되고. 저 정도의 자동으로 기본적으로 두께를 요만큼 썼으면은 회전을 요만큼. 이런 거를 딱 설정을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40. 여기서 쳐서 뚱뚱하게 툭 쳐서 코너까지 가야 돼. 코너 깊숙이는 아니고. 기동이 형 왔어요? 빨대 형, 빨대 형. 아, 옛날에 진짜 빨대 형이랑 충복 형이랑 저가 못 칠 때, 저는 잘 못 칠 때 같이 죽방 많이 쳤는데 충복 형이 여기 타석이에서 막 치고 있으면 막 두들겨 맞고 있어요. 저희 계속 치고 있어요. 그러면 빨대 형이랑 저랑 앉아가지고 막, 어? 야, 씨, 막, 족같다. 야, 너무 치는 거 아니냐. 많이 맞았어요 진짜 알수. 빨대형도 엄청나게 쳤는데 충복이 형이 좀 더 쳤어. 아니 안 올 거예요. 빨대형 지금 잠수야. 저기 그거 뭐야 슈퍼컵 준우승 했잖아요. 상금 2,000만 원이잖아. 연락이 안 돼. 3단은 Q스피드가 있어야죠. Q스피드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3단은 두께를 착 잘 썰어야 돼. 얇게 잘 썰어야 돼. 얇게 쓰면서 Q스피드. 그래서 얇게 치는데 Q스피드가 없으면은 밑으로 쳐질 수가 있겠죠. Q스피드를 붙이면서 두께가 기본적으로 얇은 두께로 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쳤을 때 치고 나서 원쿠션 맞고 뭐 이런 모양이 안 나오지. 두껍게 쳐갖고 촘촘하게 썰 수가 있죠. 예, 저 옛날에 슬림동에서 공 많이 쳤죠. 야,
관람석에 있어요. 떨어졌으면 관람석으로 가야지. 이제 갤러리로 가는 거죠. 갤러리로. 선수였다가 모든 선수들이 다 선수였다가 떨어지면은 갤러리로 바뀌는 거죠. 물 한 나시 초콜루. 아이고 끌다 말았다. 물 한 나시 초콜루면은 오세요. 물 한 나시 초콜루면은 와서 칠 수가 있어. 아니고서는 오면은 여기 일반 분들하고 일반 분들이 계셨을 땐 칠 수가 있고 없을 때는 못 치는 거고. 저희하고는 못 쳐요. 방송을 하기 때문에. 뭐야? 야, 또 여기서 모험 당구가 나왔다. 자, 공들이 서로 어렵습니다, 계속. 자, 빵꾸? 아니에요. 팝이 아니어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전에 그 당구의 컵에, 1회 당구의 컵에 했었잖아요. 그때. 아프리카에서 300만원 지원해주세요. 시합하라고. 학구 친거죠, 학구. 아, 여기서? 이게? 빠지네. 문구라 형이 바쁜 것 같아. 구라 형한테나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심심한데. 여러분, 구라 형한테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또 방송에 또 문구라 형이 얼마나 재밌게 해줬는데. 전화 안 받네. 구라님 안 오네. 전화 안 받아. 구라 형 요즘에 레슨도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예, 소병관님 어서 오세요. 네, 신림동 얼짱님. 아, 짤방구 썼는데 못 쳤잖아요. 아, 짤방구 썼는데. 아, 여기 계세요. 아, 직방 치고 계세요? 아, 예. 아, 어디서 치고 계세요? 구동이에요. 아, 신림 구동에서요? 예. 신림동을 벗어나진 않으시네요, 우리 신림동 얼짱님은. 이제 막 귀찮아서 돌아다니기가 싫다니. 아, 하도 잘 쳐갖고 오라는 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애들이 있어서 안 다녀요. 아, 지금 몇 명 쳤나요? 몇 명 치고 있나요? 칠각 치고 있어요. 칠각? 야, 예. 그렇구나. 4,000원짜리 칠각. 아, 4,800원짜리? 아, 네. 예. 아니, 방송에서 왜 이렇게 문구라 형님 안 오시냐고, 보고 싶다고. 아, 저도 가고 싶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한번 오시죠? 가게 되면 내일 갈 수 있어요. 내일? 예. 내일? 내일 자리 있나? 두께 씨 내일 자리 있나? 아, 내일 와. 형은 없어도 되니까 와요, 일단. 내일 와. 아, 예, 알겠어요. 어, 무조건 내일 오세요. 네? 내일 무조건 오시라고요. 8시에, 8시에 바뀐 거 알죠? 아, 그래? 어, 8시부터 바뀌었어요, 지금. 아, 알았어요. 최대한 노력할게요. 웬만하면 가는 걸로 할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웬만하면 아, 내일 와야 돼요. 너무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워낙에 많아갖고, 와야 돼요. 고생하세요. 잘 치세요. 네. 네. 야, 내가 3-6을 치거나, 2-4를 치거나, 5-장을 치거나, 이런 걸 많이 봤어도, 4-8 치는 거는 진짜 너무 어려워요. 4-8. 아, 아, 나 진짜. 여기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4-8, 뭐, 4-8 뜨기도 아니고, 뭐, 4-8을 치고 있는 거. 아, 여기 3단 잘 안 올라가요. 아니, 그 문구라 형이 죽방을 많이 맞히는 형이에요. 게임 메이커를 많이 했던 형인데 그런 게 있어. 흔히 치지 않는 금액으로 치는 경우들이 있어. 지금처럼 4-8 그리고 7-1-4 7-1-4도 치고
진짜. 선지훈 맛집이요? 선지훈 얘 전화 잘 안 받을 텐데. 현지훈한테 전화해서 오라고 해야 되겠다. 아우, 컬러링 좋구요. 맛집님? 네, 형, 안녕하세요. 얼굴 본 지 오래됐네요, 맛집님. 그러게요. 요즘 바쁘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잘못된 소문인데요. 아, 그래요? 먹고 있나요 지금? 또 뭐 먹고 있나요 지금? 지금 뭐 먹고 있나요 맛집님? 제육덮밥 먹고 있습니다. 제육덮밥? 네. 오늘 몇 끼째입니까 오늘? 첫 끼입니다. 첫 끼야? 첫 끼를 지금 야무지게 먹고 있구나 지금. 네, 야무지게 또 냠냠냠 하고 있어요. 아, 이번 주 금요일에 한번 올 수 있지? 금요일이요? 시합 때문에 안 되나? 네, 저기 뭐야? 양구. 네. 형도 양구는 가. 형 제가 그걸 해봤는데, 확실히 전날 그거 하고 가는 거 좀 힘들더라고요. 그치, 힘들지. 네. 형이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요. 이렇게 방송하고 이런 날 세고 시합을 가면은 뭐 공이 뭐 잘 맞겠어? 그러니까요. 진짜 공도 잘 안 볼 것 같은데 피곤해가지고. 장난 거의 뭐 한쪽만 잡아주고 있는 그런 정도야 지금. 요번에 또 전라도 가가지고 또 아침 일찍 가자마자 일탈하고 다시 발로 서울로 올라왔잖아. 아, 전라도 또 갔다 오셨어요? 시합 있었어요? 스카치. 아침 일찍 새벽 일어나서 연습 한 3시간 하고 전북 익산을 갔다가 한 게임 치고 바로 떨어지었고 바로 서울로 올라왔잖아. 야, 진짜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다. 아침에 2시간 차 타고 가갖고 시합하고 바로 떨어진 다음에 바로 또 올라오고. 야. 진짜 김 빠지겠네. 그렇지. 야, 그러면은 이번에 그 양구 가서 보고 다음 주에 한번 보자. 알겠습니다. 그래, 맛나게 먹던 거. 맞아. 알겠습니다. 다음에 맛있는 거 사줄게. 아, 맛집 금요일에 부르려니까 이거 봐봐요. 고점자들은 토요일에 이번에 시합이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시합들이 많아서 고점자 부르기가 쉽지가 않아. 다들 다 시합을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뭐 당달형하고 저하고 두께씨도 이번에 토요일날 가거든요. 금요일날 방송 끝나고 좀 쉬었다 갈 수 있어요. 쉬었다가 가는 건데 한영님 모릅니다. 뭐 광장형님은 언제 오실 거예요? 자, 2교시 끝났습니다. 3교시 때는 공설명 좀 해드릴게요. 닥치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야, 세팅이 아니네? 세팅해야 되나? 이거 지금 뭐 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지금 세팅하기 전에. 자. 아, 저 가장 못 친 에버요? 저번에 방송 경기에서 나온 에버가 가장 못 친 에버예요. 0.55 나왔잖아요, 0.55. 그 전에 더 못 쳤던 거는 0.6맷이 가장 못 쳤던 거고. 예,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지금 쉬는 시간에 한타 태우고 오시면 좋죠. 아, 장대현 선수. 그냥 밥 한번 같이 먹었어요, 밥 한번. 날차가 또 워낙에 많이 나니까. 지훈이 큐질은 약간 절도 있지. 하나, 둘. 이 상태에서 탁 이렇게. 잘생겼죠 우리 개나리. 모델이지 완전히.
휴전실이 폐암실입니다. 폐암실. 폐암 체험관. 거기 가면 폐암 뭐 약간 좀 말이 그런 게 있는데 폐암실이라고 뭐 농담으로 하는 거죠. 톡으로 신청을 하셔서 점수를 말씀하시고 닉네임을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면 친절한 두께 씨가 응대를 해줄 거예요. 뭐야 이 형 막 갔네. 중대 200이면 대대 15개 정도 놓고 하면 좋죠. 야, 예. 네. LS주님은, LS전님은, 야, TV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TV를 보면 진짜 좋죠. 생동감이 있고. 이제 3교시에요, 3교시. 쿠션 높이를 가려면 좀 있어야죠. 쿠션 높이를 하려면 천상 나사지 갈 때 그때 쿠션 높이를 조금 낮춰야지. 칩 개수지 갖고 오고 있잖아 지금. 일로 와봐 쪼개. 하고 있어봐. 알려드리고 저거 왔잖아. 아니 안 귀찮은. 난 잠깐만 갑자기 두께 씨랑 똑같은 접법을 쓰시네요. 이거 뜨고 불러드리 아 불러드리고 아. 순서대로 바꿔드리고 좀 늦게 와요 그럼. 알았어. 사진도 좀 바꿔. 알았어 알았어. 사진 바꾸라고 안 앉으라는 거야. 멍치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글라스 끼고 있어. 그래 다 가려버리자. 티클님 어서와요. 다 가려버리자. 자 순서 바꿔드릴게요. 순서. 자, 아, 안 보인다. 안 보여. 네, 소디님 어서 와요. 순서 바꿔드릴게요. 3교시 스타트예요. 자, 첫 번째. 이상국빠 큰일이네. 또 2등이네. 6, 7, 7, 7. 두께씨 3등이네. 저는 20점 칩니다. 자, 순서 바꿔드릴 테니까 얘기 나누고 계세요. 8, 4. 잠깐만 모음 다음에 야 이은비님이 독보적으로 아이고 독보적으로 이기고 계시네. 순서는 바꿔야 돼요. 원래 한 타임에 한 번씩은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원래 이렇게 카드로 뒤집거나 가위바위보라든가 이렇게 하는 건데 저희는 지신 분이 이제 순서가 앞으로 가는 거죠. 더 올릴까? 아, 네, 지금. 아 두께씨 어떡하면 좋아. 자 이렇게 해요. 아유 희망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용우님 어서와요.